일단 마스카포네 치즈인데요. 여기 들어가도 이제 음식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. 네. 여기다가 계란 노른자를 살짝 넣어가지고 상우 씨가 요거를 이렇게 좀 살짝 좀 잘 풀어지게 다행이에요. 요거는 저 이거 최 변호사님 맡길까봐 지금 불안해가지고. 요게 조금 이제 하드코어한데. 하드코어한 거지. 하드코어한 걸 혹시? 요거를 설탕을 좀 넣고 생크림에다 지금 설탕을 살짝 넣고요. 이런 식으로 세게 한번. 아, 예, 요거는 저 요즘에 이게 그 셰프들 실력 좋은 셰프들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얼마나 이걸 잘 치느냐. 잘 치느냐. 아, 그걸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네. 파이팅. 그렇죠. 와, 근데 이게 장난 아니니까요. 네. 그러니까 기계가 나. 보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이게. 와, 이게 성훈이 네가 좀 한번 해볼래? 왼 방향으로 이렇게. 자, 힘하면 이상훈 씨죠. 오. 와. 저희 가격이 참 올라와야 돼. 표정 좀 찍어보세요. 이 힙합을 너무 좋아해요. 혹시 술 드시고 오신 거 아니죠? 아, 아니에요. 선임 보좌라서 다르잖아요. 선임의 힘. 자, 선수 교체했어요. 와. 그래도 완성됐습니다. 와. 상훈 씨 이제 다시는 티라미수 안 먹는데. 오, 그걸 두 개를 이제 이게 섞어요. 콜라보로. 맛있겠다. 아이스크림 같아요. 선생님이 요거를 이 에스프레소에 좀 담가 주시겠어요? 아, 그거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두 개씩 담글까요? 네, 한 많이 담가 주세요. 담가 주시고 커피 향이 진해야 또 티라미수 맛이 제대로 나잖아요. 다섯 개씩 넣어 주세요. 네. 위에다가 그 방금 전에 만들어 놨던 요 크림을 살짝씩 올려줄 거예요. 올려주고. 프로바이오틱스. 프로바이오틱스는 맨 마지막에 활용 종류로 활용해주고. 조금 더 편리하게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를 드시려면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함께 들어있는 유산균 제품도 있으니까 그거에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. 네. 상당히 기대되네요. 지금. 프리바이오틱스 다 먹으면 제일 좋겠죠. 그럼요. 같이 먹는다면. 네. 초콜릿 파우더를. 초콜릿 파우더. 전 많이 뿌려주세요.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프로바이오틱스. 이야. 위에 슈가 파우더처럼 이렇게 뿌려줘요. 이게 또 새콤달콤한 맛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요. 너무 맛있었잖아요. 네, 이렇게 되면 이 티라미수가 완성됐습니다. 야.